안녕하세요. 저는 히오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자, 우선은 이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디 위에다가 아트를 하실 때는 화이트 시럽을 한번 깔고 시술하시는 게 훨씬 더 또렷하게 색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릴리 화이트 화이트 시럽제를 원코트 도포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아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릴리 화이트 원코 도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히오떼 C1 미니 오벌 브러쉬. 먼저 저는 중심에 이 오렌지로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가지고, 자, 마블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Y자 구도죠. Y자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정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역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톡톡. 자, 이렇게 톡톡톡 그냥 얹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거꾸로 Y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E8 컬러를 톡톡톡톡톡 이렇게 겹치지 않게 놔주시고, 그 다음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도 이쪽에 톡톡톡, 이쪽에 톡톡톡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컬러가 너무 뚜렷뚜렷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경계를 살짝 그냥 브러쉬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브러쉬 계속 닦아가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만져주면은 이렇게 컬러들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경계 부분도 그냥 만져주시면 돼요. 브러쉬 아무것도 안 묻힌 상태로 얘를 계속 닦아가면서. 이렇게. 자, 이쪽도 이렇게 펴주세요. 우리 흑당 마블 할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컬러 얹어놓고 슥슥슥 펼쳐주는 거. 이렇게 경계를 풀어주시면 돼요. 살살살살.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원코트 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화를 하고 나와서 저는 아까 여기 옆에 굉장히 많이 덜어놨네. 믹싱을 해주세요. 디스코랜드와 플레이 위드미 CL03번, CL05번 이렇게 믹싱을 해주면 굉장히 이쁘고 화려한 글리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 오벌로 톡톡톡 이렇게 소량으로만 톡톡톡 해서 펼쳐주세요, 글리터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은 지금 밑에다가 마블 한 거를 가려버리니까 이렇게 군데군데만 해주고, 여기에서 큰 글리터 있죠? 아까 우리 플레이 위드미에서 입자가 좀 큰 아이를 톡톡톡톡 떠가지고 같이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얹어줄 건데, 투콧에서 할 때는 원콧에서 했던 것처럼 많이 떠서 하지 않고 이렇게 눌러가면서 할 거예요. 눌러가면서
소량으로만 할 겁니다. 소량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눌러주면서 하니까 투컷에서는 서로서로 마블을 시켜주면서 투컷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 부분, 경계 부분 풀어주고 이쪽도 시리에이드 컬러를 도포를 해주면서 지금 여기 있는 오렌지 에이드랑 같이 믹싱이 되도록, 그래서 두 번 터치 안 하게 그냥 컬러를 도포하면서 마블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한 번에 글리터까지 통통 얹어주셔도 돼요. 글리터를 한 번 더 위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딕션 팝으로 마무리하면 끝! 그래서 왜 이거 그런 거 있죠? 두 가지 색 섞인 에이드 그런 거.